1분 1초도 건너뛰지 않고 2018년을 묵묵히 걸어온 시민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해 시흥시장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짐한 저 역시 시흥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생각으로 민선 7기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성원이 더해져 시흥 곳곳에서 행복한 변화가 움트고 있습니다.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 시흥시는 시승격 30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1989년 인구 10만의 작은 도시였던 시흥은 시민의 땀과 희생으로 성장해 이제 50만 대도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2019년은 시흥이 지나온 30년을 돌아보고 미래 100년을 향해 나아가는 뜻깊고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올해도 평범한 시민이 평범한 행복을 누리는 시흥을 열어갑니다. 취임식을 취소하고 태풍 대비 점검에 나섰던 처음 마음 그대로 시민 안전이 우선인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시민이 선명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부모가 돌봄 걱정 없이 편하게 아이를 맡고 일하며 소외계층이 더는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이끌 핵심 연구들이 혁신과 성장의 꽃을 피우며 시민의 삶에 행복을 더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시흥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단 한 뼘이라도 반드시 손을 잡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의 힘이 실현되도록 같이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풍요의 상징인 황금과 돼지가 함께 오는 2019년, 밝아오는 새해에도 희망과 행운이 가득한 새로운 시흥에서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